제주 지역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 뒤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제주에서 확진자가 퇴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나머지 확진자들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호텔리어 직원 A씨. 지난달 13일부터 3박 4일간 고향 대구를 방문했다 제주로 돌아온 뒤 이튿날부터 이상 증세를 느낀 A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입원 당시 기침과 두통, 근육통의 증상을 보였고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지역 다른 확진자들에 비해서도 경증이었던 A씨는 증상이 호전된 뒤 실시한 검사에서 두 차례 연속 음성으로 나와 보름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음성이 최종 확인되어서 질본 지침에 따라서 완치 기준이 합당하였기 때문에 금일 퇴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격리 조치는 따로 필요하진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A씨보다 하루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해군 장병은 퇴원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병원 측은 어제 CT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됐고 간헐적인 기침 증상도 있어 군에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가장 심한 것은 네 번째 확진자로 입원 당시에도 폐렴 정도가 가장 심했고 기저 질환도 있었지만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뇨가 있고 이제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서는 약을 쓸까를 처음에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다음 날 엑스레이가 아주 빨리 좋아져서 저희가 거기까지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치료로 바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퇴원하는 두 번째 확진자가 제주에서 첫 완치자인 만큼 최소한 14일간 능동 감시를 진행해 이상 징후 발생에 대비하고 제주대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추가적인 음압 설비가 갖춰지는 대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리해 치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